슈퍼푸드 중 하나인 블루베리는 정말 항산화 폭탄이라 불릴 만큼 건강에 좋은 음식이죠. 대표적으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정말 많이 챙겨 드시죠. 특히 생과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사계절 내내 구매할 수 있어 냉동 블루베리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냉동 블루베리를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동 블루베리 건강하게 잘 먹는 방법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먹는 방법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중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블루베리의 건강에 대한 효능을 장황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안토시아닌이 포도의 30배나 들어있기 때문에 시력 저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활성산소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과 노화를 예방합니다. 또 기억력 증진과 치매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고요. 그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주고 비만을 예방해주는 효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를 정말 건강하게 잘 먹으려면 몇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요. 블루베리를 드시면서 꼭 아셔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보관 방법입니다. 블루베리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고 싶다면 냉장 보관보다는 냉동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시드니의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 연구에 의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냉장 보관하면 점차 감소하는 반면 냉동 보관을 하면 비타민C와 단맛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냉동 보관하시면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블루베리 잘 먹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보통 마트에 가시면 이 팩에 담겨있는 냉동 블루베리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데 그것을 드실 때 한번 씻어서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드시나요? 아마도 이미 비닐팩에 밀봉되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드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냉동 전에 한번 세척되기도 하고 제품 자체에서 그렇게 먹어도 된다고 표기한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씻어서 먹으라고 표기한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품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잔류농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세척해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2022년 7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개 냉동과일 제품을 수거해서 잔류농약 항목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12개 제품에서 기준 규격 이내였지만 그래도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척 포장이 되어 있지만 일부는 씻어 먹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제품 정보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또 문제는 잔류농약도 있지만 세균 오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냉동과일을 사서 한 번에 다 드시진 않죠. 개봉을 하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드시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생물 증식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물에 씻어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씻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너무 오래 씻거나 물에 담가 놓을 경우에 수용성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녹아내릴 수 있는데요. 그 안토시아닌 성분이 빠져나간다니 너무 아깝죠. 그래서 가능한 안토시아닌을 흘려보내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가볍게 세척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꼭 아셔야 할 것 세 번째는 바로 유제품과 함께 드시지 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블루베리를 먹을 때 가장 쉽고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죠. 바로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드시거나 또는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건데요. 물론 이렇게 드시면 맛도 좋고 먹기도 편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유제품에 들어있는 칼슘 때문인데요. 이 칼슘이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아무래도 안토시아닌을 다 흡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드신다고 안토시아닌이 전혀 흡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제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으시면 그렇게 드셔도 괜찮습니다만 영양소 흡수 측면으로만 본다면 아무래도 유제품과 블루베리는 따로 드시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블루베리 먹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블루베리 25알 정도를 흐르는 물에 잘 씻어줍니다. 사실 블루베리도 당분을 가지고 있어서요. 너무 많이 드시면 과도한 당분을 먹게 돼서 한 번 드실 때 20알에서 30알 정도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는 바나나를 함께 넣을 건데요. 이렇게 바나나 반 개 정도 잘라놓고요. 그 다음 믹서기에 넣겠습니다. 여기에 물을 150cc 정도 넣습니다. 자, 그리고 갈아볼게요. 자,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맛은 어떨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니까 우유를 넣었을 때보다 고소하고 진한 맛은 없지만 나름대로 개운하고 깔끔한 맛이 있습니다. 바나나가 들어가서 단맛도 나는데요. 많이 달지 않아서 좋고 과일 자체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아주 건강한 맛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여기에 꿀이나 올리고당을 좀 넣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블루베리에 대한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냉동 블루베리 어떻게 드시는 것이 더 좋을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항산화식품 잘 챙기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